1910년 병술국치로 국권을 상실한 대한제국.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선조들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독립운동인 3.1 독립만세운동. 비록 일본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독립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3.1운동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3.1운동에서 보여준 우리 민족의 독립에 대한 의지와 염원은 서울의 한성정부와 블라디보스토크의 대한국민의회, 상하이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19년 4월 10일 상하이 프랑스 조계의 한 양옥집에 독립운동가 29명이 모였습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인 11일 오전 10시까지 12시간에 걸친 치열한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바로 제1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입니다. 지금부터 제1회 임시의정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의제는 새로운 나라의 이름을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주가 잃어버린 주권을 국민들이 되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나라라는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한제국의 대한과 국민의 나라라는 의미에서 민국 합쳐서 대한민국이라 할 것을 동의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부 관제를 정하겠습니다. 관제는 국무총리제를 시행하고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군무, 교통 이 여섯 개부로 할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수립되었으니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신익희 등 이 세 사람이 기초한 심산을 가지고 임시헌장을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공화제로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찬성합니다. 제출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임을 헌법 안에 넣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 의원님들은 국민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대표인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되어야 합니다. 그럼 헌법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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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그럼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항구적이며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선포문 신인의 일치로 중의가 협응하여 서울에서 일어난 지 32여일 만에 평화적 독립을 300여주에 다시 밝히고 국민의 신임으로 완전히 다시 조직한 임시정부는 항구적이고 완전한 자주 독립의 복리를 우리 자손 만민에게 대대로 계승케 하기 위하여 임시의정원의 결의로 임시헌장을 선포한다.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 제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남녀의 귀천 및 빈부의 계급이 없고 일체 평등하다. 제4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종교, 언론, 저작, 출판, 결사, 집회, 신서, 주소, 이전, 신체 및 소유의 자유를 향유한다. 제5조 대한민국의 인민으로 국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선거권 및 비선거권을 가진다. 제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교육, 낙세 및
병역의 의무를 다진다. 제7조 대한민국은 신의 의사에 의하여 거룩한 정신을 세계에 발휘하며 나아가 인류의 문화 및 평화에 공헌하기 위하여 국제연맹에 가입한다. 제8조 대한민국은 구황실을 우대한다. 제9조 생명형, 신체형 및 공창제를 모두 폐지한다. 제10조 임시정부는 국토 회복 후 만 1년 내에 국회를 소집한다. 대한민국 원년 4월 11일. 자유민이라 소문이 쳐서 만세 불러라. 대한민국 임시정부 만세 불러라.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총장과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개벽은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부터 시작되어 구속되기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안티이명박 투쟁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를 침탈한 천인공노할 사건과 독도 소송을 함께한 이재명의 이야기, 그리고 이명박 독도 발언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이재명을 저격한 김부서대 실체가 궁금하십니까? 윤석열 검찰이 백은종을 사찰한 이유가 궁금하십니까? 개벽에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시민운동가 백은종과 서울의 소리에 힘을 보태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